오프닝은 스킵. 자, 안녕하세요. 레비입니다. 오늘은 PS 비타로 나온 소리가 밸런스가 맞나 모르겠어. RPG 게임. RPG 맞나? RPG로 알고 있어요. 한계돌기 모에로 크로니클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한계돌기 원피스를 했었는데, 몬스터 원피스를, 그거는 어떻게 영상 녹화를 안 해가지고 여러가지 파란을 일으켰지만 영상 녹화를 안 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는 올리진 않을 것 같고, 이거는 글쎄 어떻게 해야 되려나. 이것도 올리긴 올리는데 이걸 정상적인 그걸로 올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성인용으로 올릴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런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장르도 위험하고 여러가지로 위험한 게임인데, 아마 제가 최근에 졸려가지고 밤에 제대로 게임을 방송을 못하는데, 이 게임은 아주 정기적으로 막 공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밤에 할 거 없을 때 밤에 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튼 시작해봅시다. 물음표가 있어. 처음부터 난이도. 처음부터 난이도가 4가지가 있네요. 이지. 이지는 경험치가 낮아진대요. 골드나 노멀, 하드. 경험치나 골드는 증가하지만 전투가 어려워지고. 엑스퍼트. 노멀로 합시다. 여튼 지난번에 그 모에로 크로니클이 아니고 몬스터 몬피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게임으로 카드 배틀을 하는 그런 류의 게임이었는데, 이 신작인 모에로 크로니클은 RPG라고 들었어요. 던전 RPG. 와, SE 같은 거 되게 익숙하다. 노멀로 게임을 시작해봅시다. 조만간 한글화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긴 한데, 그 조만간이 언젠지까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나는 굳이 신경 안 쓰니까 그냥 할게요. 나중에 한글화 되면 여러분도 해보길 바래요. 올해와 나연데이다. 나는 고민 중이다. 내 안에 꿈틀대는 사악한 감정. 번뇌. 사악한 번뇌. 야식이란 마음을 갖고 있다니. 이걸 다른 사람한테, 특히 여자한테 알려지기는 힘들지. 그녀는 나를 경멸하면서 무시무시한 단어로 날 욕할 뿐이야. 변태야 라고. 시작부를 세게 나가. 내가 유일하게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친구인 몬스터 아이 리리아 뿐이야. 다른 애들 제대로 말도 걸 수 없어. 최근에 그 리리아한테조차 야식구리한 감정을 갖게 되는 상황이야. 이들은 리디아한테 패를 끼치지로구나. 리디아한테조차 벌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야다. 싫어. 아니야. 이러면 내가 아니야. 나는 미쳤네. 번뇌 따위한테 지지 않아. 내가 달렸다. 힘이 다할 때까지 달렸다. 쫓아내주겠어. 나를 되찾아볼 거야. 여자하고 평범하게 대화를 쓰게 될 거야. 으아. 응? 이오 괜찮니? 리리야? 기절했다みたいだけど、どうしたの? 저기 주인공이 봐요. 기절한 것 같은데 왜 그러니 하고 리디아 옆에서. 주인공 뭔가 변태 같은 그런 말을 막 서슴찮게 내뱉는 것 치고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기 이건 말이야. 마사가 본능을 追い出したくて 자신의 限界에 도전してたなんて 신데모 이해를 못 맞은 아닌가? RPG 세계네. 판타지 세계네. 여튼 설마 번뇌를 쫓아내고 싶어서 자기 한계에 도전했다는 걸 죽어도 말할 거 그냥.
뭔가 왜냐? 사파리시대. 어, 이제 기분이 편해졌는데. 개운해졌는데 라고. 저 운동 부족의 해소에 하시러가나 하대. 운동 부족을 해소하려고 좀 뛰어볼까 해서. 그래서 그러나노? 그러다 보니 그런가요? 나도 이기나리 する から요. 어, 익숙하지라는 걸 갑자기 하려니까 그런 거야. 도표시もないことばっかりするんだから. 갑작스러운 일 많이 한다니까. 怪我とかしなかった? 다친 적 없어? 大丈夫みたい. 괜찮은 것 같아. 리리아를 보면 어, 역시 리리아를 봐도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아. 성공했다. 이건 설마 성공한 건가? 그래, 그럼 다행이다. 어, 너무 걱정 끼치지 말라고. 설마 달리도 넘어져가지고 번뇌가 다 사라졌나? 108번뇌가? 어, 이유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혼났다. 하지만 나를 걱정해주는 건 리리아뿐이고. 고맙게 생각해야겠지. 리리아한테 혼나버렸네. 하지만 마음은 상쾌했다. 리리아를 봐도 어, 야식구리한 감정이 들지가 않아. 이건 내 안에 있었던 감정이 번뇌를 쫓아낸 것 틀림없어. 내 미래는 밝고 반짝이고 있다고. 가야리마쇼. 아. 몇 살이야 주인공? 빛나야 했을 터였다. 마지막에 했을 터였다라는데. 인간들이 살고 있는 로티움 그리고 몬스터걸이 살고 있는 몬스토피아. 이 세계는 두 개의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어느 날을 경계로 세계에 이변이 일어난다. 여기저기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몬스터걸들이 갑자기 인간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소문으로는 전선의 몬스터걸이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던가 뭐라던가. 강한 남자들은 전선의 몬스터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몬스토피아에 향했지만 누구 하나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건 고민하는 손을 내게는 어찌든 상관없는 일이었다. 세계의 평화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번뇌의 쪽이 이오한텐 더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드디어 번뇌를 쫓아냈죠. 드디어 뭐 이상하네. 그때 난 탈피했을 텐데. 어, 탈피할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탈피되었을 텐데 말이야. 여튼 아마 이오군. 뭐 아니 그런 데서 머리 쥐었자고. 고민이라도 있니? 있니? 하고 꼬리가 움직이고 있어. 귀도 움직이고 있고. 뭐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라 괜찮아요. 어머. 어, 여전히 부끄러운 형이구나. 어, 번뇌는 그때 버렸을 거야. 어, 깔끔하게 쫓아냈을 거야. 근데 어째서 쫓아내긴 것은 어째서 여자와 평범하게 대화할 수 없는 거야. 네, 리리아 씨라나? 저기 리리아 못 봤어? 聞いてるんだけど知らないけど. 리리아 있어요. 몰라라고 하니까 언제나 같이 있으니까 알 줄 알았는데. 어, 리리아 내가 다 알 리가 없잖아. 뭐든지 다 알 리가 없잖아. 도움 안 되는 녀석. 야, 대화 잘만 하겠네. 분명 그거야 그거. 저런 공격적인 녀석한테는 어, 말 따위 나오지 않는 게 맞잖아. 나도 저런 녀석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 하지만 가게 누나는 프렌들리 했는데. 오, 이오, 상아치다. 오, 이오 찾고 있었다. 장로예요? 장로님.
너한테 말하자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이야. 최근의 세계의 위기 너도 알고 있지? 몬스터 걸들이 날뛴다던가 그 원인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건 그것만인가요? 몬스토피아의 관광객이 늘었대. 마치노 수익이 했다던가 몬스토피아로 가는 관광객이 줄어서 말의 수입이 줄었다던가 뭐라던가. 와가 세크랜드와 이마 미소우노 기기니 다다사레테이르노다. 그 우리 세크랜드는 지금 미중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이 마을 이름 막 세크랜드. 세계가 홍학기. 아니 세계 쪽이 위기야. 세계 위기라고. 네. 그래서 실은 많은데 오かしくなった 몬스터 娘을 調べるため 각지から 몬스토피아에 人が 入っているのは 知っていると思う. 이상해진 몬스터 걸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지로부터 몬스토피아에 사람들이 가는 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설의 몬스터 娘을 많이 조사지. 전설의 몬스터를 쓰러뜨려 간 사람들이잖아요. 어렸을 땐 자주 놀러 갔었으니까 왠지 슬픈 거야. 자주 갔다고 하더라도 제일 영역 이외엔 제일 지역 이외에는 무서워서 못 갔지만 말이야. 슬프다. 몬스토피아에는 친구가 있어서요. 그건 내버려 두고 드디어 이 마을에서도 몬스토피아에 누군가를 보내게 되어서 말이야. 뭐 이 마을은 로이티움과 몬스토피아의 딱 한가운데 있으니까 라고. 인간계랑 몬스터계. 근데 그걸 왜 갑자기 나한테 얘기하지? 기뻐해라 이오. 그 대표로서 네가 선택되었다. 그 친구인가 뭔가 한 녀석을 보러 가는 겸하면서 겸하면서 세계를 구하고 와. 이것은 신의 부르심이야. 운명이라고 쓰면서 숙명이야. 내일의 몸은 너일지도 몰라. 솔직히 썩 잘은 모르 확실하진 뭐라고 해야 되지. 여튼 확 오지는 않는 녀석이지만 그래도 이 마을에서 이 여행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 의지밖에 써서 돌아오거라 라고. 그 이유는요. 너라면 괜찮 어찌든 상관없을까 싶어서.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딱 저. 지금까지 마을에서 뭘 했냐. 한 거 있어 말해봐. 뭐냐니. 아무것도. 그래. 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딱 잘라 말해서 쓸모없는 놈이야. 그렇게 확실히 말하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꽤 상처를 받아. 지금까지의 분 여기에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왔던 만큼 여기서 도움이 돼보야라 라고 해보면 의외로 가능할지도 몰라. 무리 そんなの 무리だって 絶対 무리です. 무리예요. 직접 말하는 것도 슬프지만 평범을 넘어서 모든 거에 있어서 평범이야라고요. そんなの 무리です. 무리예요. 에이, 그다이. 에이, 끈질긴 놈. 도이테코이. 얼른 갔다 와. 마이노 료신의 허가도 받았어. 너의 부모의 허가도 받았어. 그속나라는 다속ですが, 아래가 오약이 탁지오でしたら, 도우카 요로시쿠 오넨가이시마스. 도움 안 되는 못난 아이지만,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이야. 세계를 救ってこいとは 이와. 오마이니 소리가 되기를. 세계를 구하고 오라고는 하지 않아. 네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해. 그냥 갔다 와라고. 사키도 이때를 것도 違うし. 아까랑 말하는 거 완전 다른데. 다가 미치나카바데 모도테키테모. 하지만 오마에노 이에와 나이토모에. 가던 도중에 돌아온다 한들
네가 네 집은 없다고 생각해라. 알았지? 이러고. 송나. 쫓겨나는 거네. 어떻게 나라봐. 마지막으로 한 花 삭아세댄 꼬. 남자라면 마지막으로 꽃 한 떨긴 피워야 되지 않겠니? 사라바다이오. 잘 있거라 이모. 너의 도도히 희생을 문에니 기자미. 너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겠어. 모도테 그르나 때 고도잖아이가. 지금 나 돌아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노스야 이텐다요. 시작하자마자 쫓겨나네요. 어쩌란 거야. 이거 괜찮니? 리리야. 고래가 대조부나 요니 미에루. 이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니? 미안해. 안 보여. 미안해. 장로 자식. 스키카테 이야가테. 덧대로 짓거리기는. 무카ついてきた. 생각하니까 또 짜증난다. 다이타이, 이 마을의 몬스터 아무스메たちは いつも通りじゃないか. 도코가 세계의 위기란다요. 애랑 저 이 마을의 몬스터 걸들은 통상시랑 다를 바 없잖아. 어디가 세계의 위기라는 거야? 그야 그렇네. 몬스터 아무스메가 おかしくなるっていうなら. 몬스터 걸이 이상해진다고 우리들도. 서서. 그래. 나가라 민나가 유. 그런 말은 그 위기라는 것도. 시간가 와카나인다. 시간 나질 않잖아. 어쩌서 다른 몬스터 걸들은 이상해졌는데 이 마을만 평범만 평상시도 있을 수 있는 걸까? 글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지만. 네, 이오. 아타시. 도스테 카노즈타치가 화났다 싶었다는가?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 버렸는지 알고 싶어. 소스테. 되기로 가능하다면 모토니 모도시테. 원래대로 돌려주고 싶어. 아타시모 이오도 이쇼니 이쿠. 나도 이오랑 같이 갈게. 이오. 이대죠? 괜찮지, 이오. 이모 나니모. 초코 자식이고. 우리가 매순이 난 딱히 간다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오와. 어떻게 민나미타 오카시쿠나차테 뭐 이노? 그럼 이오는 내가 다른 애들처럼 이상해져도 괜찮다는 거야? 모모즈토. 마치나 몬스터 아무스메다케 헤키카나테 와카라나인다. 이대로 계속 우리 마을 몬스터 걸들만 멀쩡한다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잖아. 혹시 내가 이상해져서 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이오 상처를 그려 괜찮다는 거야? 막당한다 지금. 그런 거 싫어. 무서워. 나도 싫어 그런 거. 하지만 끝까지 뭐? 민나 미카스 찬스데쇼. 모두가 다시 보게 할 찬스잖아. 이때 야르마이카라 우지우지 시나이. 한점더 웅웅거리지 마. 안 해보면 모르는 거 아니야? 안나 것도 이말할 때 쿠야스크 나이노? 그런 얘기 듣고 분하지도 않아? 나시와 쑥꺽 쿠야스카타. 난 엄청 분했어. 너 언제 들었니? 그냥 무카스이타케도. 그냥 화는 났지만. 근데 리아가 오코테. 무슨 리가 화내는 거야? 뭐야 이상한 표정하고. 친구가 바보 착당했잖아. 보통 화내는 거 아니야? 이오가 도움 안 된다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라고 해. 지금은 말이지. 이오가 야레바 데키루테 토코로 미세테 야리마쇼요. 이오가 하면 된다는 거를 사람들 보여주자. 아타시토 이오데 세계의 몬스터 아무스메를 모토니 모도스나요? 나하고 이오하고 세계 몬스터 걸들 원래대로 돌리자. 다카라 야르마이카라 우지우지 시나이노. 뭐 여튼 이렇게 간다라는 거겠죠. 와카타카라 이케바 인다로 이케바. 난도모 케츠오 타타쿠나요. 몇 번이고 엉덩이 때리지 말라고. 리리아는 힘 조절이 안 되잖아. 엉덩이 때리는 거였어? 소토 키마레바 제마 이소게. 자 이쿠와요. 결정되면 얼른 가자 하는 거. 뭐 여튼 뭐 오이데쪼요. 몸피스 때도 그랬지만 스토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되면 아 이 마을 이름 자꾸 뿜어. 세크랜드 샵이 있고 거점을 나가게 되고 물음표가 있네. 물음표 아직 못 고르고. 샵에선 뭘 살 수 있냐? 이전에 그 아가씨다. 이라샤이마세.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나니오 모토메데스카? 오늘은 뭐 사러 왔나요? 아가씨 되게 귀여워. 아니 저기요.
여행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그게 이쪽은 어떤가요? 가게 누나 평소라면 좀 더 프렌들리한데. 나한테도 잘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러는지. 벽이 하나 놓여 있달까. 다른 사람 타인 취급하는 것 같았어. 어째서일까? 그래. 잘 모르겠는데. 여튼 회복약에 해독약에 뭐 암흑을 해결하는 거 등등등등 활력제 그리고 구급 상자 전투불능 회복하는 거 그리고 방어구 카츄샤 뭐 레더 바레타 전사의 헤어핀 등등등이 있군요. 이거 뭐야 프레시 민트 선물 아이템 선물한테 되게 비싸네. 회복약 싼 거 봐. 회복약 왜 이렇게 싸? 하여튼 몇 개 살까? 다섯 개쯤 사둘까? 회복약이랑 방어구 하나쯤 사면 방어구 살 돈이 없다. 어떡하냐? 목걸이는 목걸이가 오히려 방어력 아니구나. 둘 다 방어력이구나. 43에 하나만 사둘까? 또 호감도작을 예, 척봐도 호감도작을 해야 할 것처럼 보이죠? 반지도 있는 반지는 반판에 나갑시다. 여튼 저번처럼 카드를 뭐 부스터를 뽑아서 하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나가봅시다. 뭐야 이거 버섯 지대가 있네요. 여기밖에 못 가지네. 월드맵 봐 아스트랄에 오른쪽 위는 완전히 그냥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 지금 잠깐 안 보이죠. 오른쪽 위가 이렇게 돼있어. 뭐야 이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는데. 여튼 버섯 세계로 가볼까요? 로딩.